테니스 포핸드, 공을 잡아서 쳐라. 수정판. 공을 가장 좋은 위치에 두고 적절한 타이밍에 치는 것이 공을 잡아서 치는 것이다. 포핸드를 칠 때 오른발로 공을 잡는다. 이때 자세는 최대한 낮추어준다. 타점은 몸에서 멀리 잡는다. 타점이 가까우면 몸이 움츠려져 좋은 스윙이 나올 수 없다. 공을 잡아서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계별로 알아보자. 1단계, 상대방이 공을 치기 직전의 단계, 스플릿 스텝을 한다. 2단계, 공이 네트를 넘어오기 전까지의 단계, 공이 오는 방향을 파악하고 테이크백을 한다. 3단계, 공이 네트를 넘어와 바운드되기 전까지의 단계, 바운드되는 지점으로 움직여주고 오른발에 중심을 주고 공을 칠 준비를 한다. 이때 무릎은 구부려주고 공이 떨어질 때 라켓도 다운된다. 공이 다운과 함께 라켓 다운을 하며 리듬을 맞춘다. 4단계, 공이 바운드되어 임팩트까지의 단계, 공이 바운드되어 떠오를 때 라켓의 레깅과 동시에 스윙이 시작되고 라켓이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컨택한다. 3단계와 4단계는 볼과의 리듬을 타면서 스윙을 하라는 것이다. 공이 바운드 되기 전에는 백스윙을 하고 바운드가 되어 공이 튀어오를 때 포워드 스윙을 시작한다. 공이 땅에 떨어질 때부터 공이 바운드되어 떠오르면 컨택까지 리듬을 타면서 스윙을 해보자. 이 영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리듬을 타면서 스윙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을 잡아서 치기 직전의 순간에 멈춤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여유가 있으면 느낄 수 있다. 공을 칠 때 반템포 늦추어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여유가 생긴다. 자세를 낮추고 오른발로 공을 잡는 멈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보자. 공을 잡아치기 위해 몇 가지 더 강조한다면, 공과의 거리를 맞추고 몸 앞에서 타점이 만들어지게 해야 한다. 이 연습법은 몸 앞에서 타점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공에 접근할 때는 직선이 아닌 대각선으로 접근해보자. 그러면 공과 몸 사이에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 공을 끝까지 봐야 한다. 공의 회전이 보일 정도로 공을 보라는 것이다. 공이 넘어올 때 타깃을 미리 정해놓으면 코스를 보지 않아도 된다. 공에 집중해야 공을 잡아서 칠 수 있다. 핵심 정리. 스플릿 스텝을 하고 공이 오는 방향으로 몸을 틀어라. 공이 떨어질 때 라켓을 떨어뜨리고 공이 떠오를 때 앞으로 스윙하면서 리듬을 타라. 공에 접근할 때는 대각선으로 접근하고 공과의 공간을 충분히 두어라. 오른발로 공을 잡고 멈추어라. 자세를 낮추어 눈높이를 공에 맞추고 공을 끝까지 봐라. 타점은 대각선 앞에서 최대한 멀리 잡아라.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테니스 실력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1회 순몰에서는 테니스 라켓,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합니다. 입문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라켓 판매.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테니스 가방.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테니스와 계절에 맞는 운동복. 부상 방지, 근력 운동, 기타 용품, 믿고 살 수 있는 테니스 용품. 이레슨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변동될 수 있고 상품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